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긴급하게 좀 가고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낚시터에서 정말 대형급 대물 괴물매기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와 진짜 사람만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토종매기래요. 한번 가가지고 낱낱하게 한번 잡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킵 가보자고. 아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반수 낚시터라는 곳인데 여기 재정비를 하고 계신가 봐요. 이거 뭐야? 이게 뭐가 있나 본데? 오 뭐야? 이게 뭐 있다? 뭐 잉어인지 붕어인지 엄청 큰 물고기들이 여기가 지금 엄청 많고 아직 사장님이 어디 계시지? 좀 이따 오실 것 같은데. 우와 이게 비단잉어 있다. 아 여러분 여기 철갑상어 있네. 철갑상어. 하하하. 오 여기 엄청 많다 철갑상어. 아 야 잘 안 보인다. 이게 보이세요 여기 실내 보이죠 그림자. 아 여러분들 여기가 제보 받은 그 괴물 메기가 나온 곳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메기가 한 30cm대 투입을 했는데 3년 만에 그렇게 많이 커진 거라고 하거든요. 메기 어디 갔니? 자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잡지는 못할 것 같고 사장님께서 전문적으로 이거를 좀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충북에서 오고 계시대요. 그리고 이 구물망으로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또 엄청 크대요. 근데 여기 영상 보시면은 여기에서 일하시는 직원분께서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힘이 감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만 하다고 해요. 근데 이 메기들이 이게 다 이렇게 크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아이들만 이렇게 큰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선 이따 오면 바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리 부러졌다. 아 다리 부러졌다. 자 이제 오셨고 이제 잡을 겁니다. 지금 저기 족대 반도 들고 있으신 분이 여기 낚시터 사장님이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여기 메기 있죠? 있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들어가서 잡아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수심 생각보다 깊네. 큰일 났네. 이거 또 어떻게 찾냐 여기서. 여기 아마존 아닙니다. 여기 한국 맞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수심은 허벅지까지 오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저는 여기 가생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이거 메기가 무는 거 아니겠지? 여기 있어요? 찾았어. 거기 뛰어. 거기 있다 일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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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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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 여기, 여기, 여기 온다, 여기로 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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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내 가랭이 사이로 들어가는데 넘어질 뻔했어요. 와, 이거 힘 너무 센데? 이거 진짜 안 돼요,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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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와, 지드러미가 사람 손바닥만 해요. 아, 아니, 여기 참고로 여러분 낚시터예요. 그리고 여기, 뭐, 이게 동남아 아닙니다. 한국이에요. 아, 못 잡았다. 오! 오! 와, 진짜 어마무시해서 이거, 제 생각에 이거 잡기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어, 여기 있다! 와! 여기, 어, 여기 있거든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나도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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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머리로 내 무릎 계속 치네, 얘가. 어, 아, 무서워. 여러분들, 물고기가 크면 힘이 장난 아닌데, 와, 지금 무릎을 몇 번이나 쳐요, 얘가. 근데, 자, 약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와! 오, 잡았다, 잡았다! 아, 빠, 어! 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우와. 우와, 잡았어, 잡았어. 들고 와서 자취를 해야 돼. 우와, 미쳤다.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 맥입니다. 와, 크기 한번 재보신다고 하는데, 그거 같이 생겼다. 여기에 발만 있으면 장수도롱뇽 같네. 와, 진짜 크다. 마이크 켰다, 엄마. 와, 이거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이거 손입니다, 손. 와, 진짜 크다. 어떻게 해요? 이거 됐다. 진짜, 진짜. 와. 피지 차이가. 오, 근데 없어요. 됐다, 이거. 이렇게 인자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여기는. 상태 많이 났대. 근데 회복 금방 되죠? 지금 크기를 재는데, 여기 앞에서. 150 맞잖아. 150 와, 진짜 1.5m네. 150. 154 정도. 다시. 자, 여기 앞에 해가지고. 아, 골든다. 150, 150. 1. 151이래요. 와. 아, 이게 돌에 긁힌 거구나. 와. 그리고 사진 좀 찍어드릴게요. 이대로요, 저거. 와. 와, 진짜 미쳤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 맥이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보면 입이, 어, 야, 잠깐 가만히 있어봐. 와, 이제 진짜 비닐이 없어서 굉장히 매끈거립니다. 와, 제 다리 한번 비교를 하자면 이만해요. 그 약간 그 중국이나 일본의 그 장수도롱뇽 같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아, 잠깐, 나 쥐났어요. 쥐났어요. 정말 대박이죠. 우선 이 메기는 빨리 넣어줘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넣어주도록 할게요. 크기가 1m51cm라고 합니다. 와. 와, 안 믿겨진다. 잠깐, 이제 저 혼자 못 듣는데, 이거? 어떡하죠? 참고로 여기 한국입니다, 여러분. 와, 잠깐만. 자, 사뿐히 안 채워졌고. 와, 이게 진액 보여요? 우와, 엄청, 오, 엄청 날카롭다. 이빨이 안쪽으로 되어 있어서 물리면 빠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뭐야? 와, 너 같이. 보셨어요, 여러분? 와, 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1m51cm가 나왔습니다. 우와. 근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아까 또 말씀드린 게 15년 정도라고 했는데, 또 여기 넣은 게 30cm, 40cm 된 거를 3년 정도 넣었다는 거 확실하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장을 엄청나게 한 거라고 하는 거죠. 와, 진짜 맥이 엄청 큰데요? 네. 이거 혹시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여기서 한 3년? 3년 정도 키웠죠. 아, 여기요? 네. 3년을 키워가지고, 그때 한 의외의 종류 큰 거야, 사이즈가. 네. 네. 17cm가 되더라고, 3년 만에. 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신기하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낚싯대에 넣어놨지. 근데 다른 메기들은 안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놈이 좀 이상하게, 네. 물종인지 뭐 어떻게. 우리나라 토종 맞죠? 토종. 우리나라에서 번식된 아이. 네, 아까 보시면 알잖아. 아, 근데 그래 보이긴 해요. 네. 와, 진짜. 진짜 놀랐습니다. 어, 처음 봐요. 이거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건데. 나도 어. 신기하더라고. 근데 사장님, 저 메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여기 이제 뭐 키우실 거죠? 낚싯대에 다시 넣으려 그러다가. 네. 참으면 낚시 바늘이라든가. 아. 그런 지금 수조에 이어가지고 뭐 학생들이나 뭐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 구경도 하고. 네. 애들이 막 상처가 많죠. 네. 물론 저기 같은 가면 자연 치유돼요. 네네네. 치유가 되지만 여기 이제 지하수에서.
아. 바닷물에 생긴. 아, 위에서 봐도 진짜 깡패다. 얘가 실제로 이렇게 큰 이유가 잘 먹어서인데, 입도 크잖아요. 메기들은 이게 물 위에 있는 뭐 새라든지 아니면 물 속에 있는 물고기 아니면 동물의 사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이즈가 된 겁니다. 근데 진짜 집에서 메기 기른다고 이렇게 커지지는 않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무래도 물량도 굉장히 많고 먹을 것도 풍부하다 보니까 메기가 성장을 갑자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와 진짜 크다. 이러다가 점프하는 거 아니겠지. 근데 진짜 상처가 있네. 나중에 한 2m까지 커서 보자. 아, 근데 아까 물 빼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쪽에도 진짜 개물맹이가 있을 수도 있대요. 거기는 이제 물을 빼면은 뭐 이것저것 있다고 하는데, 한번 뒤로 가서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메기 한번 더 보고 가야겠다. 와 여러분들 지금 물이 빠지니까는 엄청납니다 지금. 와 향어. 우와 그 여기 작은 물고기들도 엄청 많은데 저도 좀 몇 마리 좀 잡아다 놓을게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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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우리나라에 이제 토종 잉어가 있는데 이 향어는 이스라엘 잉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커져요. 낚시터 또는 이제 식용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엄청 인기 많죠. 여기 철갑상어도 나와요. 아 철갑상어 없어요? 아까 있었는데 올렸어요? 아 아까 있었다고 합니다. 오 메기 잡았다. 와 이게 보통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기인데 아까 그 메기는 이거 이제 수십 배 커진 괴물메기로 성장한 겁니다. 메기가 이게 잔이빨이 있고 수염이 길쭉한데 야행성인데 이 수염으로 먹이가 있는 거 진동을 감지해서 사냥하는 애들이에요. 잉어 잉어 잉어입니다. 잉어 우리나라 토종잉어. 요캣 플라이 나이스. 와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네요. 와 우와. 아 그냥 이렇게 넣으시는군요. 와 저 붕어예요? 우와 향어 붕어 잉어. 에이, 이게 붕어라고요? 삼자네. 이 정도 양이면 그냥 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작은 거나 작은 거는 안 달라고. 아 큰 녀석들만. 와 이게 붕어예요? 네. 이거 한 30? 40. 40? 와 붕어. 이거 직접 다 이렇게 양식에서 키우셔서 넣으시는 거죠? 네. 야. 아 근데 사장님 오늘 메기 큰 메기도 보고 뭐 향어 뭐 잉어 다 봤는데 그 왜 이렇게 큰 거예요? 미생물. 미생물. 아 여기 미생물 넣고. 네 애들이 미생물 아주 우리 사람은 좀 락토 바실러스 락토 유산균. 네 유산균 먹여가지고 사료하고 이런 거. 아 물고기 키울 때도 이렇게 미생물 이렇게 먹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미생물을 투여를 시켜. 아 얼침도 얼마 없다. 그게 비법이에요 지금? 뻘이 그, 많으면 가스가 생겨. 근데 그거 공개하시면 어떡해요? 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진짜 너무나 컸습니다. 와 이런 영물을 볼 줄은 몰랐는데 여기 사장님께서 쭉 한번 키우면서 더 크게 잘 케어를 해 보신다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더 놀러 오지 않을까 보러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대고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